도치적 합의의 모든 형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강렬하고 심지어 난폭하다는 것. 둘째는 개성 전체에 몸과 마음에 일어난다는 것. 셋째는 일시적이고 주기적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되는 것이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해결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합의의 형태, 곧 집단, 그 관습, 관례, 신앙과의 일체의 바탕을 둔 합의이다. 여기서 우리는 상당한 발전을 볼 수 있다. 원시사회의 집단은 소규모였으며 피와 땀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문화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 집단은 확대되었다. 집단은 점차 도시국가의 시민, 큰 나라의 시민,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가난한 로마인조차도 나는 로마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긍지를 느꼈다. 로마와 그 제국은 한 인간의 가족이자 가정이자 세계였다. 또한 현대 서양 사회에서도 집단과의 합의는 분리 상태를 극복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개인의 자아 대부분이 사라지고 그 목적이 군중에 소속되어 있는 합일이다. 만일 내가 남들과 같고 나 자신을 유별나게 하는 사상이나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나의 관습이나 옷이나 생각을 집단의 유형에 일치시킨다면 나는 구제된다. 고독이라는 가공할 경험으로부터 구제되는 것이다. 독재체제는 이러한 일치로 이끌어가려고 위협과 공포를 이용하고 민주국가는 암시와 선전을 이용한다. 물론 두 체제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불일치가 가능하며 사실상 불일치가 전혀 없을 때란 없다.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소수의 비범한 영웅이나 순교자만이 복종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도 민주사회 또한 압도적인 일치를 보여줄 때가 많다. 그 이유는 합의의 추구에 대해서는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이나 더 좋은 방법이 없을 때는 군중과 일치하는 합의이 유력한 합의이 되기 때문이다. 분리되지 않으려는 욕구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이해한다면 남과 다르다는 데서 느끼는 공포, 군중과 약간 떨어져 있다는 데서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때로는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공포는 일치하려고 하지 않는 자를 위협하는 실제적 위험에 대한 공포로서 합리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어도 서양 민주주의에서는 사람들은 일치하도록 강요받는 정도 이상으로 일치하기를 바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치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구조차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호에 따르고 있으며 자신은 개인주의자이고 스스로의 사고의 결과로 현재의 견해에 도달했으며 자신의 의견이 사람들 대부분의 의견과 같은 것은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만인과의 의견일치는 자신의 견해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직은 어느 정도 개성을 느끼고 싶다는 욕구가 남아있어서 이러한 욕구는 사소한 차이에 의해 만족된다. 곧 핸드백이나 스웨터에 새겨놓은 머리 글자, 은행 출납 개헌의 명찰, 공화당에 반대하고 민주당에 가입하는 것 등은 개인적 차이의 표현이 된다. 사실상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경우에 이것은 다르다는 슬로건을 떠들어대는 것은 차이를 추구하는 애처로운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차이를 제거하려는 경향이 이와 같이 강화되는 것은 가장 발달한 산업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평등의 개념 및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평등은 종교적인 맥락에서는 우리 모두 하느님의 자식이며 우리 모두 인간으로서 똑같은 신성한 천품을 갖고 있고 우리 모두 일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또한 평등은 개인 간의 차이를 존중해야 하며 우리 모두 일체임이 사실이더라도 우리는 각기 독특한 실제이고 각기 하나의
조화로운 우주라는 것도 사실임을 의미한다. 개인의 독자성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예컨대 탈무드, 유대인의 율법과 그 해석에도 표현되어 있다. 곧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과 같고 한 생명을 파괴하는 자는 전 세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 개성 발달의 조건으로서의 평등은 또한 서양 계몽주의 철학의 평등 개념이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평등은 칸트에 의해 가장 명백하게 표현되었거니와 인간이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말하면 만인은 각기 목적이고 목적인 한에서만 동등하며 서로 수단이 되는 일은 결코 없다. 계몽주의 사상에 따라 여러 학파의 사회주의적 사상가들은 평등을 착취해 폐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이용, 이러한 이용이 잔인하든 인간적이든 관계없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이용의 폐지로 정의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의 의미는 달라졌다. 이 사회에서 평등이라는 말은 자동인형의 평등, 개성을 상실한 인간들의 평등을 말한다. 오늘날 평등은 일체성보다는 오히려 동일성을 의미한다. 평등은 추상적 동일성, 곧 같은 일터에서 일하고 같은 오락을 갖고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감정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보통 진보의 조짐으로 찬양되고 있는 성과들, 예컨대 남녀 동등권에 대해 어느 정도 회의적인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나는 남녀 동등권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평등을 추구하려는 이러한 경향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기만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차이를 제거하려는 경향의 일부이다. 남녀평등은 바로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 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이제 다른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자와 평등한 것이다. 정신에는 성이 없다는 계몽주의 철학의 명제는 일반적 관습이 되었다. 성의 양극성은 사라지고 동시에 이러한 양극성의 바탕을 둔 성에도 사라졌다. 남자와 여자는 대립적인 극으로서 평등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인간에게 대집단 속에서 마찰 없이 원활하게 일하도록 서로 동일한 원자적 인간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두 동일한 명령에 복종하면서도 각기 자신의 욕망에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현대의 대량 생산이 상품의 규격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사회적 과정은 인간의 표준화를 요구하고 이러한 표준화를 평등이라고 한다. 일치에 의한 합일은 강렬하지도 않고 난폭하지도 않다. 이러한 합일은 냉정하고 관례에 따라 지시되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때로는 분리 상태에서 생기는 불안을 진정시키기에 불충분하다. 현대 서양 사회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강박적인 성의 중시, 자살 등의 사례는 군중과의 일치에 상대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다. 게다가 일치에 의한 합일은 주로 정신에만 관계되고 육체에는 관계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치적 해결책과 비교하면 결함이 있다. 군중과의 일치에는 단 한 가지 이점이 있을 뿐이다. 곧 이것은 발작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다. 개인은 서너 살 때 일치의 유형으로 유도되고 따라서 군중과의 접촉이 끊이지 않는다. 개인의 장례식조차도 개인은 그의 마지막 사회적 대사건으로서 장례식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과 엄밀하게 일치되어 있다. 분리 상태에서 생기는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의 일치와 함께 현대 생활의 다른 요인, 곧 일상적인 노동과 일상적인 오락의 역할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은 평균화되고 노동력,
또는 사무원이나 관리자의 관료적 힘의 일부가 된다. 그는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그가 하는 일은 이 일을 관리하는 조직에 의해 지시된다. 계급의 높고 낮음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들은 모두 조직의 전체적 구조에 의해 지시된 일을 지시된 속도로 지시된 방식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 감정조차도 지시받고 있다. 쾌활함, 믿음직함, 모든 사람과 마찰없이 지내는 능력까지도. 오락도 그리 격렬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역시 상투적인 것이 된다. 책은 독서 클럽에 의해 선택되고 영화는 필름이나 극장 소유자에 의해 선택되고 광고 슬로건도 그들에게 지불을 받는다. 휴식 역시 일정하다. 곧 일요일에 드라이브, 텔레비전 연속물, 카드놀이, 사교파티 등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월요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모든 활동은 일정하고 기성품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투적 생활의 그물에 걸린 인간이 어떻게 자신은 인간이고 특이한 개인이며 희망과 절망, 슬픔과 두려움, 사랑에 대한 갈망, 무와 분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단 한 번 살아갈 기회를 갖게 된 자임을 잊지 않을 것인가. 합의를 이루는 세 번째 방법은 예술가의 창조적 활동이든 직공의 창조적 활동이든 창조적 활동이다. 어떤 종류의 창조적 작업이든 창조하는 자는 외부 세계를 나타내는 자료와 결합한다. 목공이 책상을 만들든 금세공인이 보석 조각에 가공을 가하든 농부가 곡식을 기르든 화가가 그림을 그리든 모든 형태의 창조적 작업에서의 일하는 자와 그 대상은 하나가 되고 인간은 창조 과정에서 세계와 결합한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적인 일, 곧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내고 내 작업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일에만 해당된다. 현대 사무원의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는 끝없는 벨트 위에 놓여 있고 노동의 결합적 성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노동자는 기계 또는 관료 조직의 부속물이 된다. 그는 이미 그 자신이 아니며 따라서 일치를 넘어선 합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생산적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합일은 대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도치적 융합에서 이루어지는 합일은 일시적이다. 일치에 의해 달성된 합일은 사이비 합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합일은 실존의 문제에 대한 부분적 해답에 지나지 않는다. 완전한 해답은 대인간적 결합, 다른 사람과의 융합의 달성, 곧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인간적 융합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갈망이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열정이고 인류를, 집단을, 가족을, 사회를 결합하는 힘이다. 이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발광 또는 파괴, 자기 파괴 또는 타인 파괴가 일어난다. 사랑이 없으면 인간성은 하루도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대인간적 합일의 달성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심각한 난관에 부딪힌다. 융합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방식의 차이점은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의 공통점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러한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특수한 종류의 합일, 곧 서양과 동양의 지나간 4천 년 동안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인본주의적 종교 및 철학체계의 이상적인 덕이었던 합일을 위해 사랑이라는 말을 아껴두어야 할까? 어이상의 온갖 난점 때문에 해답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어떤 종류의 합일에 대해 말하는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존의 문제에 대한 신중한 해답으로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가,
또는 상호 의존적 합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소적 합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미숙한 형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전자의 의미로만 사랑이라는 말을 쓰겠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의 사랑을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상호 의존적 합일, 공소적 합일은 임신한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에서 그 생물학적 유형을 볼 수 있다. 어머니와 태아는 둘이면서 하나다. 그들은 함께 살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태아는 어머니의 일부이고 어머니에게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다. 어머니는 말하자면 태아의 세계다. 어머니는 태아를 먹이고 보호하지만 어머니 자신의 생명도 태아 때문에 강화된다. 정신적인 공소적 합일에서는 두 신체는 독립적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동일한 애착이 존재한다. 상호 의존적 합일, 공소적 합일의 수동적 형태는 복종 또는 임상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피학대 음란증, 마조이즘이다. 피학대 음란증적 인간은 자신을 지휘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사람, 말하자면 자신의 생명이고 산소인 다른 사람의 일부가 됨으로써 견디기 어려운 고립감과 분리감에서 도피한다. 인간이 복종하고 있는 자의 힘은 그것이 인간이든 신이든 팽창한다. 그는 모든 것이고 내가 그의 일부가 아닌 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 부분으로서 나는 위대성, 힘, 확실성의 일부이다. 피학대 음란증적 인간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고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그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독립하지는 못한다. 그는 통합성을 갖지 못한다. 그는 아직도 완전히 탄생하지 못한 자다. 종교적 맥락에서 예배의 대상은 우상으로 불린다. 피학대 음란증적 사랑의 관계라는 세속적 맥락에서도 본질적 메커니즘, 곧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피학대 음란증적 관계에는 신체적 성적 욕망이 혼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복종은 정신과 관련되는 복종일 뿐 아니라 온몸이 관련되는 복종이다. 피학대 음란증적 복종에는 운명에 대한, 병에 대한, 율동적 음악에 대한, 마약 또는 최면적 황홀경에 의해 발생한 도취적 상태에 대한 복종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 피학대 음란증적 인간은 자신의 통합성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밖에 있는 어떤 것의 도구로 만든다. 그는 살아가는 문제를 생산적 활동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다. 상호 의존적 융합, 즉 공소적 융합의 능동적 형태는 지배 혹은 피학대 음란증에 대응되는 심리학적 용어를 사용하면 가학성 음란증, 사디즘이다. 가학성 음란증적 인간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서 고독과 갇혀있다는 감정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한다. 그는 자신을 숭배하는 다른 사람을 흡수함으로써 자신을 팽창시키고 강화한다. 피학대 음란증적 인간이 가학성 음란증적 인간에 의존하듯이 가학성 음란증적 인간도 복종하는 자에게 의존한다. 양자는 한쪽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 차이점은 오직 가학성 음란증적 인간은 명령하고 착취하고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가하고 피학대 음란증적 인간은 명령받고 착취당하고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한다는 점뿐이다. 현실적 의미에서 여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더욱 깊은 감정적 차원에서 볼 때 양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통합성이 없는 융합에 비하면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이 보통 가학성 음란증적 방식과 피학대 음란증적 방식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서로 다른 대상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히틀러는 우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학성 음란증적 방식으로 반응했으나 운명, 역사, 자연의 더욱 큰 힘에 대해서는 피학대 음란증적 방식으로 반응했다. 그의 최후 전반적 파멸에 직면해서 자살한 것은 그의 성공의 몽상, 전세계 지배와 마찬가지로 특징적이다. 상호의존적 합일, 공서적 합일과는 대조적으로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통합성, 곧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이다. 사랑은 인간에게 능동적인 힘이다. 곧 인간을 동료에게서 분리하는 벽을 허물어버리는 힘, 인간을 타인과 결합하는 힘이다.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에게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만일 우리가 사랑을 활동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활동이라는 말의 애매한 의미 때문에 난점에 봉착한다. 이 말의 현대적 용법에서 활동이라는 말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기존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을 하거나 의학 공부를 하거나 끝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일하거나 책상을 만들거나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의 공통점은 외부적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은 활동의 동기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깊은 불안감과 고독감에 쫓겨 끊임없이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망이나 돈에 대한 탐욕에 쫓겨 끊임없이 일한다. 이 모든 경우에 사람들은 열정의 노예이고 그들은 쫓기고 있으므로 사실 그들의 활동은 수동적이다. 곧 그들은 행위자가 아니라 순환자이다. 한편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과 세계의 일체성을 경험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도 없이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은 정신을 집중하는 이러한 명상적 태도는 최고의 활동이며 내면적 자유와 독립의 상태에서만 가능한 영혼의 활동이다. 활동에 대한 한 가지 개념, 곧 근대적 개념은 외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가리킨다. 그러나 활동에 대한 또 하나의 개념은 외부적 변화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인간의 타고난 힘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스피노자는 활동에 대한 후자의 개념을 가장 명백하게 정식화했다. 그는 감정을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 곧 행동과 격정으로 구별한다. 능동적 감정을 나타낼 때 인간은 자유롭고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수동적 감정을 나타낼 때 인간은 쫓기고 자기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동기에 의해 움직여지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스피노자는 덕과 힘이 동일하다는 명제에 도달한다. 선망, 질투, 야망, 온갖 종류의 탐욕은 격정이다. 그러나 사랑은 행동이며 인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 힘은 자유로운 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강제된 결과로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단순한 듯 하지만 사실은 매우 애매하고 복잡하다.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오해는 준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오해이다. 성격상 받아들이고 착취하고 혹은 저장하는 것을 지향하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준다고 하는 행위를 이러한 방식으로 경험한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주려고 하지만 단지 받는 것과 교환할 뿐이다. 그에게는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것은
사기당하는 것이다. 성격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들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주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주어진 덕은 희생을 감수한다는 행위에서만 성립된다. 그들의 경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낫다는 규범은 환희를 경험하기보다는 박탈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생산적인 성격의 경우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는 것은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이다.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고 나는 매우 큰 환희를 느낀다. 나는 나 자신을 넘쳐흐르고 소비하고 생동하는 자로서, 따라서 즐거운 자로서 경험한다. 주는 것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며 준다고 하는 행위에는 나의 활동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 이 원리를 여러 가지 특수현상에 적용해보고 이 원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성의 영역에 가장 기본적인 예가 있다. 남성 성 기능의 절정은 준다는 데 있다. 남성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성기를 여자에게 준다. 오르가즘의 순간에 남자는 정액을 여자에게 준다. 그는 능력이 있는 한 정액을 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만일 줄 수 없다면 그는 성적 불능자이다. 여자의 경우 비록 약간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사정은 다르지 않다. 여자도 자기 자신을 준다. 여자는 그녀의 여성으로서의 중심을 향해 문을 열어준다. 받아들이는 행위에서 그녀는 주고 있는 것이다. 주는 행위가 불가능하다면, 받기만 한다면 그녀는 불감증이다. 여자의 경우 준다는 행위는 애인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기능에서도 나타난다. 여자는 그녀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태아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유아에게 적과 체온을 준다. 주지 않으면 오히려 고통스러울 것이다. 물질적인 영역에서는 준다는 것은 부자임을 의미한다.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다. 많이 주는 자가 부자이다.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안달을 하는 자는 심리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가난한 사람, 가난해진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자이다. 그는 자기를 남에게 줄 수 있는 자로서 자신을 경험한다. 생존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빼앗긴 자만이 뭔가를 주는 행위를 즐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경험으로 보면 무엇을 최소한도의 필수품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그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성격에 달려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잘 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정도 이상의 가난은 주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며, 가난은 직접 야기하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자로부터 주는 기쁨을 빼앗는다는 사실 때문에 수치이다. 그러나 준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물질적 영역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역에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기 자신,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준다. 이 말은 반드시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을 준다는 뜻이다. 그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유머, 자신의 슬픔, 자기 자신 속에 살아있는 것의 모든 표현과 현실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그는 타인을 풍요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함으로써 타인의 생동감을 고양한다.
그는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주는 것 자체가 절묘한 기쁨이다. 그러나 그는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에 무엇인가 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약이 된 것은 그에게 되돌아온다. 참으로 줄 때 그는 그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주는 자로 만들고 두 사람 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는 행위에서는 무엇인가 탄생하고 이와 관련된 두 사람은 그들 두 사람을 위해 태어난 생명에 대해 감사한다. 이 말은 특히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은 사랑을 일으키는 힘이고 무능력은 사랑을 일으키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